얼마 전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무려 50%나 향상될 수 있다는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K9 자주포가 성능 개량 되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아니고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신형이 개발 성공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탄의 위력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사거리를 늘린 것만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 속에 담긴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포탄의 등장 이후 꾸준히 연구되어 온 사거리 연장. 왜 이렇게 불꽃 튀는 사거리 연장 경쟁을 해왔을까요? 우선 전략적 목표를 최단시간 내 장악해야 하는 현대전에서 표적만 깔끔하게 요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거리가 중요하고, 또 작전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더 멀어진 적지 중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졌답니다. 하지만 긴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뚝딱 만들어낼 순 없죠. 피땀 흘려 이뤄낸 사거리 연장, 어떻게 가능했는지 구리가 알려주겠습니다. 포의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구 속도 증가. 포신을 길게 하고 탄을 추진시키는 장약을 고에너지화하면서 약실의 압력을 높여 탄을 멀리 보내는 방법입니다. 구경장은 포신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1940년대에는 23구경장이었고 39구경장을 거쳐 현대에는 52구경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답니다. 두 번째, 보조추진 장치 장착. 탄의 내부에 보조추진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포탄이 포구를 떠난 뒤에도 비행속도를 가속시켜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사용한 직경 380mm 포탄이 있는데요. 이 포탄은 포탄의 꼬리 부분에 고체연료 로켓모터를 부착한 최초의 보조로켓 포탄이랍니다. 이후 개발된 M549 A1 고폭탄 보조로켓 포탄은 39구경장 견인포로 최대 사거리 약 30km를 달성시켰답니다. 하지만 로켓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만큼 장약의 양이 줄어 그만큼 위력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모터 대신 산소를 흡입해 연소시키는 램제트 추진탄이 있습니다. 발사 즉시 램제트 엔진을 작동시켜서 항력을 적게 받는 높은 고도로 날아가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증대했답니다. 그리고 보조로켓 포탄보다 많은 연료를 적재할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위력은 유지하면서 사거리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기 저항력 감소. 일반적으로 발사된 탄은 대기를 뚫고 초고속으로 비행하며 공기의 저항을 받는데요. 이 공기 저항력이 사거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기 저항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온 항력 감소탄.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탄 내부에 항력 감소 장치를 장착합니다. 탄이 발사되면 동시에 항력 감소제가 점화 연소되며 가스가 생성되는데요. 이 가스가 진공 상태인 탄저부를 채웁니다. 왜 가스를 채우냐면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 항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력을 줄이기 위해 가스를 채워 높은 사거리를 달성시킨답니다. 대표적인 포탄이 우리나라의 155mm 사거리 연장탄. 이젠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개발되었는데요. 오직 포탄의 성능 개량으로 최대 60km까지 사격할 수 있게 됐답니다. 이렇게 포탄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열을 올려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획기적인 포탄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